왜? 나 속이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 한사. 초록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먹어도 되겠다. 뼈통 혹시 있을까? 감튀 이거 시킨 게 아니라 리뷰 서비스로 준 거야. K준? 그렇지, 그렇지. 한국이 이기지 말자는 얘기임? 되게 기분 나쁘네요. 방제 바꾸세요. 싫어요. 흐름에 역행하는 건가요? 아시아 강팀도 다 이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방제를 재밌게 해놓으려고 그냥 어그로 끌려고 그냥 저 장난식으로 해놓은 거지. 이걸 갖다가 막 의미부여해가면서 저놈은 저럴 거야 이놈은 저럴 거야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좀 전두엽이 망가지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넓적다리 이거 미쳤네. 이거 BBQ는 역시 이제 8조각으로 먹어야 돼. 와 맛있겠다. 와 맛있다. 개그치 맛있네. 형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삼삼이상 고마워 200개. 나이도. 맛있어. 아니야 이제 눈 뒤집고 이거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할 거야. 아 fucking holy shit 개맛있다 진짜. 언제까지? 바로 해줄게. 아 이걸 참냐고? 편하게 좀 먹자. 편하게 좀. 아, 맨날 뭐 먹방만 하면 썸네일 표정이 씨발 아니잖아.
같으니까 능모하죠. 아 정말. 아는 맛이라서 이제 뭐 눈 뒤집기가 참 그래. 내 텐션도 좀 그렇고. 알았어. 한번 해줄게. 아이씨. 해줘. 알았어 해줄게. 이 넓적다리. 난 닭다리보다 넓적다리가 더 좋아. 근데 뭔가 이제 보기에는 닭다리로 하는 게 좀 더 저게 있어 보이지. 좀 준 거 같아 크기가. 요거 이제 양념 싹 찍어가지고 요거 야 시켜서 하려니까 민망하니요. 이런 비행신 현타가 너. 아, 이 맛에 산다 진짜. 먹기 전에 손에 음식 들고 탈탈탈 터는 버릇형 방송 계속 보다가 나도 버릇 들은 이유가 뭐야? 내가 뭘 탈탈 턴데? 뭔 소리야? 내가 턴다고? 아 그게 내 식습관인가? 그러니까 먹을 때도 이렇게 내가 먹을 건데 내가 터는 게 뭔 상관이야? 그게 잘못된 거 없지 않아? 아우 뜨거.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우와. 비비큐 닭껍질 튀김은 드셔보셨사옵나이까 존맛탱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우 개새끼 닭개짜야. 야 아 맛있다. 난 치킨은 황홀밖에 안 먹어. 뭐? 워낙 유비? 나약한 애들이 이걸 보고 버티겠냐고 키우키우. 그런가? 존나게 맛있네. 시켜 여러분들도. 괜히 먹다가 자기 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한 입 먹고 그냥 이질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은 눈깔 뒤집지 말고 누가 품싸주는 것도 아니고 지켜봐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얌전하게들 드세요. 밑에 있는데 이따가 놀라고. 그래도 일마들이 양심이 있네. 리뷰 서비스로 이런 것도 주고. 오늘 지하철에서 형 먹방 보다가 진짜 개쪽팔려서 떠버렸어. 고마워. 형이 치는 드립 회사에서 치다가 너도 코트 방송 봄 소리 들음. 세상의 절반은 콧박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하나 더 갈겨야겠다. 넓적다리. 아, 진짜 맛있다. 황을 못 참지. 아유, 뜨거워. 뜨거운데 살 덜렁거리는 거 봐. 부드러워. 주영이는 이제 자기 방에서 보통 자, 이 시간에. 다 방송이라고 일도 오바해서 먹는 거 없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 똑같이 먹어? 이렇게 코트방송 보고 편식 도차진 키키에 이런 거 이거 뭔지 알죠? 안에 구멍 뽕 뚫려져 있는 그 뼈. 여기 가운데 물렁뼈 있어. 저하다가 뜯어 이렇게.
이거 먹어야지 이런 거는. 아 야무지다. 나머지 이제 좀 맛없는 것들 남았네. 날개. 아니 날개는 먹을만하지 않나? 날개? 날개 두 개? 그러니까 닭다리 두 개 먹고 넓적다리 두 개 먹고 그러면 이제 네 조각 먹은 거야. 여덟 조각 중에 딱 네 조각 남잖아. 날개 두 개 그리고 퍽살 두 개. 이거 주영이 먹으라 그래야겠다. 깨끗하게 먹었잖아. 주영아. 라면 안 끓여도 돼. 오빠. 응? 나 오빠 먹는 거 보고 못 참겠어. 나도 먹어야겠다. 그지. 이거 가져가. 고마워. 되게 잘 먹었지 깔끔하게. 어. 엄청 깨끗하게 먹었어. 응. 널 위해서. 고마워. 라면 빨리 지금 말해. 지금 아니면은 다시 들어갈 거야. 라면에 라면 안 먹을 거야. 먹어야 될 텐데 배가 좀 홀쭉한데? 괜찮아. 너무 배부르면 너무 배부르면 방종하고 싶어져. 그래요? 뭐지? 토마토 잘라줄까? 어 그거 괜찮다. 그치. 토마토 괜찮은데? 그거 이쪽으로만 갖다줘. 어 치킨 먹고 토마토 먹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건강에 좋을 거 아니야. 토마토는 진짜 신이 주신 은총이야. 맞지? 꼭지만 따다 버리면 되는데 진짜 완벽한 식품 아니야? 토마토? 토마토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 아니 나 그냥 생으로 먹어. 소금, 뭐 설탕 이런 거 안 해 먹고. 토마토는 진짜 몸에 좋아. 과하게 먹어도 몸에 좋아. 진짜 최고야 최고. 밥 반찬 좀 혹시 있어? 밥이랑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을까? 뭐? 밥이랑 먹을 수 있는 거 없겠지? 그거 굴무침. 어 굴무침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콩자반. 콩자반. 김치 후라이 해줄까? 어 아니 아니 그냥 김치랑 콩자반이랑 굴무침. 밥 한 공기. 라면 먹지. 아 라면 해봐. 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 굴이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나는 항상 매 월마다 제철 해산물을 치거든. 어. 돈 벌어다 어디다 쓰겠어. 매 달마다 제철 해산물을 쳐가지고 그때 제철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해산물 항상 먹거든 매 달마다. 돈 벌어다 어디다 쓰겠어. 먹는 데 써야지. 굴 무침을 팔더라고 요즘. 굴이랑 곁들여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굴 보쌈? 근데 굴 보쌈집에서 주는 그 굴들은 시중에서 마트에서 한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씨알도 요만한 거밖에 안 줘. 근데 그걸 갖다가 막 3-4천원씩 더 받아 먹는단 말이야. 난 그 상수를 알기 때문에 보쌈집은 보쌈만 시키고 반찬 가게 있잖아 거기다가 굴 무침 같은 거를 시켜. 반찬 가게에서 파는 그런 굴 무침이나 이런 것들은 씨알이 괜찮아. 꿀팁이야 이거. 차라리 반찬 가게에서 파는 그 굴무침 같은 거를 몇 팩 사다 놔. 그 다음에 같이 곁들여 먹으면은 그게 굴보쌈이야. 그게 굴보쌈이야. 오빠 그거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뭐 치킨? 나
그걸 파네. 그럼 거기다가 이거 해줄게. 요거 요대로? 어. 어. 치킨 진짜 깨끗하게 먹었으니까 요거 먹으면 돼. 어, 알았어. 이거 어, 여기다가 밥 줄게. 김도 좀 사다 놓자. 김 있지? 아, 김 있어? 응. 어, 김도 있으면 좋겠네. 아, 근데 너무 나트륨 과다 섭취긴 하다잉. 굴무침도 조금 짭짤한데. 아유, 그래, 주아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오랜만이야. 야, 늦어야 이제 뭐해.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이제 야무지게 해야지. 내일 축구 같이 볼 거냐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축구 해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같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앉는 거 어때? 앉는 건 딱딱하구나. 내 배에 앉아 그냥. 좋아요. 4년에 한 번인데 그냥 같이 보자고 그럴까? 근데 이제 카테고리 바꿔야 되지. 스포츠로? 아니면 와서 바꿔버려. 아, 운영자가? 마음대로. 어. 그게 중계권을 딴 게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 이거 있나 봐요. 자, 내려오세요. 이제. 와. 굴 못 먹는 사람들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어떻게 이걸 안 먹어? 존나 맛있는데. 애기들 같아, 애기들. 비리다가 못 먹고, 뭐 하다가 못 먹고. 요 굴 봐, 굴. 반찬가게에서 파는 굴들은 조금 씨알 큰 걸로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겁나 크잖아. 요 굴 봐, 굴. 요거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대로 떠버려. 어. 아, 싱싱해, 싱싱해. 완전 싱싱해. 향이 지려. 볼래, 여러분들? 봐봐. 미쳤지? 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무겁다, 굴이. 커가지고. 요거. 아우. 지린다, 지려. 아, 자기야. 집에다가 그거 동치미 존나 큰 하얀색 그 반찬,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무 같은 거 담아놓는 막 그런 존나 큰 거 있잖아. 다라이 같은. 어, 다라이 느낌. 그 동치미 국물 그런 데다 싹 담아놓으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그렇게 큰 데에다가? 아이, 그럼 나 동치미 국물 엄청 먹어. 음료수 대신 동치미 국물 먹어, 나는. 진짜로. 맛있어, 그 동치미. 거기다 사이다 살짝 타가지고, 여러분들 그 딱 톡 쏘는 거 뭔지 알지?
우리 시부리 이모가 김치를 하셔. 한번 물어볼게. 그런 거는 어른들이 해야 맛있는 거니까 이것도 미리 줄게. 아, 굴무침 맛있다. 요거 한 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400g인데? 12,000원. 존나 싸잖아. 그러니까 굴 보쌈을 보쌈집에서 시켜서 먹느니, 그 씨알 조그만 것들을 먹느니, 반찬 가게에서 시켜서 따라온 인스턴트 동치미나 드십시오. 반찬 가게는 뭐야, 여러분들? 반찬 가게는 진짜 손맛이 생명이거든. 그래서 주부들이 반찬 가게에서 매일 아침에 시켜가지고 반찬 가게에서 막 2만원, 3만원 사가지고 이제 장조림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릇에 그대로 옮겨 담아가지고 남편 밥 차려주고 애기들 밥 차려주고 그러잖아. 반찬 가게 완전 성행이야, 성행. 뭐 시켜 먹는 건 좀 남편한테 눈치 보이니까. 아, 좋다. 나는 밥을 그렇게 먹는 것도 좀 좋아해. 집에 막 젓갈 같은 거 있잖아. 오징어 젓갈, 뭐 낙지 젓갈. 그런 젓갈들 있으면은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밥해서 먹는 것도 진짜 좋아해. 완전 잡식 다 잘 먹는다고 봐야지. 굴 진짜 신선하다. 안 비려. 굴 갖다가 막 비리다가 못 먹고 이러면은. 하여간 나는 굴이 입속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착 퍼지는 그 바다향이란 이런 게 너무 좋아. 그 굴이 완벽해, 굴도. 토마토처럼. 남자한테 존나 좋아. 이거 한번 먹잖아? 많이 먹잖아? 다음날 분출하지. 양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남자한테 직방이야. 그거 알아? 그 카사노바? 카사노바 그 역사적으로도 카사노바가 실존했던 인물이잖아. 글마가 굴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럼 과메기에 김 싸먹어봤어? 좋지.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에 50개씩 먹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살면 좋은 거 딱 하나. 딱 하나라고 하면 좀 우리나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서양에서는 굴 이렇게 못 먹어, 진짜로. 우리나라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요건이 잘 맞아가지고 굴 먹는 데 있어서 크게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이 굴? 어우, 어림없지 서양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먹으러 오는 외국인들은 통영을 꼭 간대. 통영 굴 배 터지게 먹으려고 레몬즙 뿌려다가 와인에다가 환장하지 외국 애들.
굴을 어떻게 다 서양에다가 수출하냐? 가면서 얘네들 다 이거 저기 돼버리지.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돼. 이게 진짜 이 정도 씨알은 11월이나 돼야 먹을 수 있는 거야. 단면부 봐봐. 알 꽉 찼잖아, 그냥. 굴도 알 있어. 그리고 이런 반찬 가게에서 만약에 굴무침을 했는데 노로바이러스 걸린다?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좀 너무 그런 얘기지만 경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노로바이러스 걸릴 것 같은 그 맛은 애초에 애가 상했어. 입안에 넣으면 안단 말이지. 바로 뱉어버려야지. 그거 모르고 먹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 이거 두 팩 샀거든? 한 팩은 어저께 때렸단 말이지. 엊그저께. 신선한 거는 안 걸려. 모르게 난 노로바이러스 한 번도 안 걸려봤고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은 진짜 둘 다 신선한 굴이야. 실해. 근데 얘는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있고 얘는 안 들어있다는 거야? 맛이 달라서? 맛이 다른 건 없다는 거야?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나는 약간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뭔가 회 같은 거 먹을 때도 뭐 그 회 먹을 때도 뭐 있다 그러지? 뭐 걸린다 그러지? 노로 말고 그 있잖아. 아 고래회충 말고 그 폐혈증 아 있는데 비브리오.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이제 막 걸린다 그래가지고 회는 못 먹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그냥 좀 극단적인 아주 예시인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굴 생으로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디스토마가 됐건 노로가 됐건 비브리오가 됐건 나 한 번도 결론 본 적이 없어갖고 난 생 거 참 좋아하는데. 그니까 약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뭐 자기들만의 철칙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을 이거를 포기한다? 나는 좀 아니야. 아, 존나 맛있다, 정말. 굴은 쪄도 맛있고, 전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그지? 굴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식품이야. 건강에 존나 좋잖아. 아니야? 아, 난 이 굴 다 먹을 건데?
어우 떨어진다. 아이 새끼. 잠깐만요 다. 굴 봐라. 진짜 우리나라 사니까 이거 400g에 12,000원씩 먹지. 다른 데서는 아우 어림없지. 밥 더 줘? 응 됐어. 그만. 라면 그려줘? 아니 됐어. 아 그만 먹어. 뭘 자꾸 뭘 먹으려 그래? 아니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서. 음식 디펜스야 뭐야. 이제 여기에 원래 굴에는 레몬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어야 되는데 아쉬운 대로 예, 레모네이드 0칼로리 티질 레모네이드. 아 좋네. 그리고 이제 후식 먹고, 탄산 못 넘김 이게 섹시야. 그럼 그리고 후식으로 몸에 좋은 토마토 fucking 토마토. 누가 보면 내가 치킨 한 마리 다 먹고, 응? 뭐 밥도 막 엄청 큰 즉석밥 300g짜리 오뚜기 밥 큰 밥 먹은 줄 알겠네. 이런 거에다 설탕 처먹는 새끼들은 진짜. 몸을 망치는 놈들이야.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돼. 원래 방울토마토 먹으면 되는데 큰 토마토가 뭔가 더 영양적으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가지고 방울토마토 3, 4개만 먹어도 아침에 똥 그냥 나와. 어 부드럽게 토마토를 먹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정말? 아 진짜야 고추도 잘 서고 토마토를 먹으면 이게 진짜 단점 1도 없는 최고의 식품이야 토마토는. 왜 이태리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매력 있다고 어? 하겠어. 이태리 걔네들은 맨날 토마토 먹거든. 꽈추형 그분이 그랬어.
진짜 남자한테 좋은 거는 장어 뭐 꼬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제일 좋은 거는 토마토. 토마토의 굴에 오늘 뭐 그냥 사고 치겠노. 그렇지.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고 굴은 액양. 오늘 신호 보내는 거냐고? 아니야. 우리는 저 속도 위반 같은 거 절대 안 해. 불경스러운 거야. 나는 내, 그러니까 내 주의야. 내, 나는 좀 약간 불경스러운 거야. 나한테 있어서 그 신호 위반이라는 거는 속도 위반. 응. 스페인 지금 경기 어때? 에이, 7대 0이라고? 와, 7대 떡이라고? 이야. 7대 떡 대박이다. 독일이랑 일본 싸움이겠네. 이거 어떡하냐? 스페인이랑 일본이랑 붙었는데 스페인이랑 일본이랑 만약에 스페인이랑 독일이 졌다고? 스페인한테? 경기 지금 한 번 했잖아. 독일이 근데 스페인을 이기면 또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가위바위보처럼 독일이 일본한테 졌어. 근데 독일이 스페인을 이겨버렸어. 이러면은 가위바위보잖아. 그럴 수도 있다니까. 상성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럼 일본은 근데 16강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번에 독일을 잡음으로 인해서. 코스타리카는 이미 뭐 족발을 태고. 그지? 야, 일본 부럽다. 아니야, 근데 우리도 내일 잘할 거야. 아니야, 우리도 내일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우리도. 일본도 진짜 안 좋은 조거든 이게. 근데 여기서 기량을 보여주네. 우리가 H조였나? 가만 있어봐. 포르투갈 호날두 있는 그 호날두 나라 아니야? 야, 그 소니랑 호날두랑 붙겠네. 알아, 그 메뉴에서 방출 나온 거. 아, 근데 진짜 빡세다. 가나,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는 어찌저찌 잡는다 그래도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가 너무 빡세네. 우리나라는 내일 잘해야 돼. 우리나라는 내일 진짜 잘해야 돼. 비기거나 비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기세가 좀 확 들어와가지고 이기거나. 아. 우리나라 뭐 가나를 못 잡아. 피파 랭킹 그래도 28인데. 가나는 해볼만해. 가나는 해볼만하고. 포르투갈이 근데 의외로 못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가나 이기고 포르투갈 이기고 우루과이한테 져가지고 우루과이랑 대한민국이랑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인 스토리야.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 포르투갈이 의외로 못해갖고. 포르투갈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호날두의 최근 이슈랑 더불어서 어떤 그 이제 좀 팀이 와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호날두가 퇴장당하는 거야. 우리나라 경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심판한테 막 이지랄하고 이지랄하다가 퇴장당하면은 아주 금상첨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루과이랑 내일이 제일 중요한데 내 예상은 가나 2대 떡으로 우리나라가 이겨. 거기서 이제 기세가 좋아가지고 올라가. 포르투갈이 의외로 못해. 의외로 못해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우루과이랑 우리랑 이제 내일 붙는데 사실상 이겼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3대1로 지게 된다. 우루과이랑 우루과이랑 대한민국이 붙으면 내일 3대1로 진다. 3대1로 지고 그러고 나서 포르투갈이랑 붙었을 때 1대1로 비기고 있다가 연장전에서 2대0으로 이겨버린다. 2대1로 아니 그 인절미 타임이잖아. 그 인절미 타임이 주어져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겨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봐봐. 내일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3대1로 발려. 그러고 나서 포르투갈은 2대1로 이긴다니까 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포르투갈이 우루과이한테 개처럼 깨져. 그래서 우루과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올라가게 돼 있다.
어, 그래 생각하면 돼. 어. 네가 뭔데? 나? 청라의 히바우드인데? 씨바라? 허정무 축구교실에서 열심히 주전자 날랐는데? 어, 축구랑 전혀 연이 없진 않아. 어. 그냥 깔끔하게 16강 가면 삭발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16강 가게 돼 있어. 어. 내일 재밌게는 하겠다. 10시에. 진짜 꿀타임이네. 다들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차 막혀도 어?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저 치킨 시켜놓으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안방에서 간만에 TV 틀어놓고 진짜 어 딱 내일 다들 이 자세로 볼 듯? 이 자세로 볼 듯? 어 재밌긴 하겠다. 딸비헌터도 내일 축구 봐서 내일은 내일만은 신호위반 가능이라고. 어. 근데 그 보니까 저 거기서 그 광화문인가? 어. 거리 응원 한다 그러네. 어, 서울 집합에서 재밌게 나갔다. 근데 이 거리 응원도 여러분들 그게 있어. 이 거리 응원 자체도 저 이번에 경찰 그 동원해가지고 광화문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태원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 있으신 분도 계실텐데 광화문이 어디야. 존나게 넓어. 어 뒤지게 넓어. 그 이순신 동상 있고 거기 있잖아. 지방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뒤지게 넓어요. 예, 무지하게 넓어요. 근데 내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존나 춥다는 거지. 한 4도? 5도? 요 정도 될 듯. 옷 따뜻하게 입고 가야지 뭐. 그 안전요원들도 다 배치되고 할 테니까 내일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청 넓어. 근데 안방이 최고긴 해. 뭐하러 밖에 나가가지고. 아 물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뭐 그 축구에 대한 이제 열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저기서 이제 쏟아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안방에서 보는 게 최고긴 하지. 빨간 악마 그거 옷 입고 뭐 해가지고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기서 하는 거야. 4년에 한 번 모이는 건데 저기 갈 사람들도 즐겁겠지 뭐. 룰루랄라 하겠지. 그리고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이랑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응원하잖아? 존나 재밌어요. 예, 네, 재밌어. 아쉬우면 아 이러고 주변에서 막 어. 나는 이제 월드컵 어떻게 봤냐면은 게임하다가 디스코드로
이제 얘기하다가 같이 다 같이 그 네이버 스트리밍 이거 들어가서 보면서 디코로 얘기하면서 그래 같이 축구 보고 축구 끝나면 이제 바로 그냥 다시 게임하고. 디코로 보는 거 재밌어요. 네. 옆집에 소리 지르면 꼴인 거지. 그치. 아 근데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우루과이한테 3대 떡으로 3대 0으로 3대 1로 진다. 또 정말 최악은 이제 4대 1로 지고 3대 1로 질 것 같아. 우루과이랑은. 아니 뭔가 그게 왔어 지금. 그니까 내가 삭발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야. 그만큼 대한민국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걱정인 게 8대 떡으로 진 코스타리카. 뭐야 아까 7대 0인데 8대 떡이었어? 이번엔? 와 스페인한테? 2군한테도 겨우 비겼다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코스타리카? 7대 0이잖아 그지? 미쳤다. 근데 7대 0이면 완전 꼴잔치네. 진짜 무적 함대다. 아니 근데 독일 존나 잘하지 않아? 독일 그 바이에른 뮌헨도 있고 그 누구야 키 크네. 지금 레알에 있잖아. 좀 나이가 좀 먹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는 저기 아니야? 독일 사람 아니야? 아 폴란드야? 아하. 아 근데 폴란드랑 독일이랑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아? 야 그러면 독일은 뭐가 없네 진짜. 스페인 진짜 강하구나. 야. 이거 근데 그 카테고리 바꿔놓고 영상으로 이거 보면 안 되나? 골 넣은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장면만? 리딸 안 되지? 리딸 돼?